육조 단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이제 규단경 본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주의 위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사가 법좌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인, 유학하는 선비 30여인, 사부대중 1000여인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법요 듣기를 원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바냐 바라밀을 생각하십시오.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죠, 말. 말만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보림사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제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건데, 보림사든 뭐 대범사든 뭐 강당에 대중이 모이고, 뭐 육조 대사가 법좌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내용이 실제가 아니고, 지금 실제는 지금 이거거든. 이게 실제인데, 이게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항상 있는 일이고 늘 있는 거고, 이렇게 온천지에 뭐 모든 사람에게 늘 이렇게 있는 거지만은 단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이런지 저런지 이렇게 알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항상 있는 일이 항상 어떤 뭐 글을 읽든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뭐 보고 듣고 하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바로 지금 이거니까. 언제나 이거고 항상 이 자리여서 우리는 여기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단한 발짝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늘이일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게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은, 체험을 하면 이렇게 체험이 되질 않으면은, 뭐, 자꾸 우리는 이제 분별을 따라다닌다고. 뭐가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자꾸 이렇게. 이거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가 아니에요. 분별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렇게 이게 분명해지면은 이것이 항상 있을 뿐이요. 이일 하나가. 아무 뭐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게 늘 있고, 이게 진실한 거지. 이게 진짜백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이게 진짜 삐고 우리가 뭐 분별해 가지고 뭐다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지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고 그 순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지 지나가 버리는 거고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가 아니지만은 바로 지금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인하면 이게 우리 자기의 뭐라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본질, 자기 근본이라고 할까? 우리 모든 사람의 근원이죠, 이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일러서 반야바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이름을 그냥 이런저런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름 붙일 때는 이게 방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방편이 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기 때문에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가짜란 뜻이에요. 이름도 가짜고 말도 가짜고 진실은 이것 하나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거든 이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일 하나. 하여튼 요게 와닿으면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이제 뭐 이제 이건 뭐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 선이고 불교고 뭐 도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처음에 옛날에 공부할 때 아 이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 이게 왜 모든 사람이 이걸 뭘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항상 이게.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해 놓고 보니까 아주 뜻밖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원래 또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 항상 있는 일이고 아니 이거 이렇게 뜻밖이면서도 굉장히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이거는 이거 뜻밖이면서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지 의심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가 여기에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주관이니 객관이니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온 우주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가.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뭐 이제 분별을 하고 헤아려 보고 알려고 하니까 이거는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맛이 없고 뭐 냄새도 없고 위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분별할 수 없는 거다 하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랄까 온 우주가 이거 하나이고 막 이거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온 우주가 이 법 덩어리라 해야 되나? 그냥 법 자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이 법을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가 없어. 그냥 우주 자체가 통째로 그저 이 하나 일이다 이 말이야. 요거 하나 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저걸 얘기를 할까 하고 깝깝해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 뭐 한 대 탁 때리어서 이게 통할 것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한 대 콱 때리 잠 좀 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너무나 항상 있는 일이고, 이건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찾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말이야.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고 그러고,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찾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건데 왜 자꾸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건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왜 이게 안 되지? 아무 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수행할 것도 없고 왜? 이건 자체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뜯어고칠 게 없어. 여기는 항상 완전한 거거든. 온 천지가 이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통할까? 왜 이게 드러나지 않지? 이게 이제 오히려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뭐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뭘 가지고 저렇게 자꾸 저렇게 막 열을 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처음에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또 그 통하고 이제 와닿고 이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이 없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는데 왜 뭔가 분별 망상에 떨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여기 안 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안 돼요. 자기 생각.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뭘 생각으로 알거나 뭐 느껴보려고 하고 자꾸 뭐가 있지 하고 자꾸 이러니까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다 이거요, 이 일 하나.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원래 모든 사람에게는 그저 이 하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원래부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근데 자꾸 뭐가 있느냐, 뭐지 하고 이 알려고 하는 고놈이 계속 그 뭐랄까 예? 앞장을 딱 선다고 자꾸 뭐가 있지 자꾸 이렇게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지금 바로 이거라니까. 이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거라고. 이거라고. 모든 누구에게든지 항상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평상심이 도라는 말까지 했잖아. 평소 그 마음이 바로 도지 딴 거 없다. 이렇게. 그런 말도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은 평상심이 또 뭐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생각이란 놈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육조 스님이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고, 이것만 분명하면 뭐 육조 단경 볼 것도 없어요. 이것만 와닿고 이것만 분명해지면은 팔만대장경이고 뭐 육조 단경이고 뭐 온갖 조사 여록이고 공안집이고 아무도 볼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이걸 가르치려고 그런 방편을 해놓은 거니까. 병이 나서 건강한 사람한테 약국의 약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그 약국에 있는 약 같은 거거든. 대장경이고 뭐 어디 예, 공안집이고 뭐 그런 게. 진실은 우리 각자에게는 이 한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렇게 밝고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진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그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업장, 그죠? 업장 때문에 그렇다. 업장이란 게 뭡니까? 업의 장애 이런 뜻이거든. 업이 이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업이라는 게 뭡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적으로 망상 분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애가 되어서 이게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습관이 이제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그 극복할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이 법에 물이 들어가지고. 습관이 아닌, 이거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지. 왜냐면 뭐가 있어야 습관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익숙해짐이라는 건 아마 여기도 익숙해짐이라는 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무엇이 아닌, 이걸 계속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걸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그 습관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을 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습관을 내가 벗어나야지라고 억지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그냥 자기가 애를 쓰고 있는 거지. 담배 끊는 걸로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내가 막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끊어 억지로 막 담배를 보면 막 참자 참자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제대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저도 담배를 한 20년 피우다가 이제 끊었는 뭐 끊었다기보다는 저절로 안 피우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담배 그 당시 제가 20년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하자마자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년 피웠으니까 한 40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한 20년 제 기억에 그 당시 나왔던 담배 이름이고 싸가우리오 담배가 디스라는 담배 요즘은 없을 거예요. 디스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널리 이제 피우다가 그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책꽂이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랬는데 몇 개 피운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몇 개월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게 담배값이 그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안 피우게 되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몇 개월 동안 그 책상 앞에 담배값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날 동생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걸로 끝이라.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그냥 그래 되더라고. 뭐 그냥 공부만 한 거지. 나는 이제 공부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니까. 그게 그렇게 저절로 돼야 이게 뭐 담배를 끊니 안 끊니 이런 생각도 없고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막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 공부라는 게 무위법이라고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은 하여튼 여기에 대한 그런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항상 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정신을 집중하면 뭐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런 뜻이 또 있겠지만은 결국 집중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여기에 관심을 쭉 기울이고 이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 둔 곳으로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란 그런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대기만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변화란 것은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뭐 탁탁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점차 달라지려고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이게 탁 하고 이제 처음에 오는 순간이야 그 순간이란 건 한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체험이 그러나 이제 그런 고비를 넘기는 한번 체험을 떡 하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탁 붙어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아 이런 출구가 있구나 하나 이거 자기가 그렇게 꽉 막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 하여튼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냥 본래부터 이거요. 이거.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한 겁니다. 본래.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분명한 것이지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 온 천지에 이렇게 가득 차있는 막 가득 차있다고 좀 웃기지만은 온 천지에고 막 이거 아닌 게 없거든 이게 이렇게 분명한 것이지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이 아니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번 탁 체험해 오면은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아. 지금까지는 전부 꿈속에서 헛개비 같은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진짜야 진짜 삶의 살아있음의 그 생생함 이 우주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생동하고 약동함이랄까? 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우주의 생명력을 느낀다 할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본 진짜 백이지, 이게. 이게 진짜 백이죠. 이거는 무한하고 끝이 없고, 뭐 우주 자체죠, 이거는.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무한하고 끝이 없고, 이 우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진짜 마음이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 마음 하는 거, 그건 가짜예요, 그게. 그 흑개비 같은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한번 받아야 돼, 이게. 아무 뭐 할, 뭐 이래저래 할 게 없어. 바로 지금, 뭐, 항상 이거는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마음이다, 사실은 뭐 마음이라 할 것도 없어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뭐가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 아무것도 설명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도반들이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시오. 네. 생각하시오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 뭐 방편의 말이겠지만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 하는 게, 마음이 깨끗하냐 더럽냐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통해서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으면 이게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물건조차도 여기는 없습니다. 아무 뭐 그렇게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마음인지 뭐 몸인지 그런 뭐 여기는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지, 뭐 마음이다 몸이다 그렇게 분별할 건 없어요. 이게 깨끗한 거고, 아, 내 마음이 이런 거고 내 몸이 이런 거고 하고 이렇게 분별하면 그것 다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럽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되면은 다 더러운 거, 그 망상이고, 아무 분별할 것 없이 이렇게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 이거는 하여튼 따로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눈앞의 세계를 벗어나서 따로 뭐 무한한 그런 무슨 정신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상세계와 이 무한한 정신세계는 전혀 따로 있질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통하지 못하니까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따라다니고, 그게 중생이지. 하여튼, 뭐,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서 깨달을 수는 없고, 그냥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해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로 이거라고. 여기, 하여튼,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다. 이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다 하면은 나머지가 싹 다 통해야 돼, 저절로. 하나에 통하면은 천 가지, 만 가지에 통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 통하면은 다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알고 둘로 알고 셋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세속 공부입니다. 이 출생한 공부는 한 번 통하면 싹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쿵 저렇쿵 잡다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한 단계 통하고 두 단계 통하고 세 단계 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세속적인, 왜 세속이냐? 분별로 사는 거기 때문에. 허공을, 이 허공과 같다 했잖아요. 허공, 허공에 통하는데, 뭐 허공이 뭐 1, 2, 3, 4가 있습니까? 한번 통하면은 다 통하는 거지, 허공이라는 거는. 바늘 구멍 속에 있는 허공이나 이 우주의 허공이나 똑같은 허공입니다. 한번 통하, 여기
한번 통하면은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다 안 통한다면은 그건 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생각이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할 때는 분별이 일절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그냥 걸림없이 확 통해서 거침이 없는 거지. 어떠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확 통해버리면 그냥 시원하지고 막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고 막 아무 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냥. 아무 걸림이 없고 시원하고 뭔가 살 것 같고 안도의 한숨이 푹 나와 살 것 같거든. 숨이 꽉 막혀 있다가 그 숨길이 터여가지고 살 것 같으니까 안도의 한숨이 푹 나오죠. 이 하나 이거요, 이 하나. 예. 하여튼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나 있는 게 바로 이 일 하나예요. 예. 요거 하나밖에는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그 반신경도 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허공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두 개 세 개가 뭐 여러 말을 여러 가지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이거 허공과 같다 이제 비유로 그렇게 드는 게 뭐 끝이 없으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이거거든. 허공이라는 그 이름 잊어버리세요. 그것도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싹 잊어버리세요. 모든 이름, 모든 개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 통할 때는 그냥 확 통해서 걸림이 없는 거지. 어떤 이름이나 개념 같은 그런 어떤 티끌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라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일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찬다고 그러지. 자기 스스로가 막 엉뚱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미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이 도라는 건 아주 현묘하고 미묘하고 뭐 정말 진짜 그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늘 있는 일이요. 늘 갖추어져 있고 항상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낯선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거라고. 이거 단지 알 수는 없어. 머리로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통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 뭐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도반들이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십시오. 네. 마하반야 바라미를 이게 번역을 생각하십시오 했는데 염하라 막 그런 것 같은데 염불하듯이 염하라 염이라는 것은 생각하다는 뜻도 있고 뭐 기억하다 마음속에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명심하다 뭐 그런 정도 염이라는 것은 꼭 생각하렴자지만은 생각하란 말보다도 마음속에 뭐 그걸 명심해라 이제 그런 정도의 뜻이겠죠. 마하반야바라밀이란 말은 이제 마하란 말은 대 크다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라는 것은 그 지혜란 뜻이고 바라밀이란 것은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인데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방편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뭐 크다 지혜롭다
피아노로 건너간다니까 뭐가 그렇듯해 굉장히. 그 방편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 뭐 그런 그럴듯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한 피한 이쪽 저쪽 있는 게 아니고 뭐 지혜와 어리석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요. 그냥 이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거라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분별할 게 없습니다. 분별할 게 없는 바로 이거라고, 이 일 하나라고, 이거.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관념이라는 것은 살아있질 못해요. 관념은 죽은 겁니다. 어떤 그림과 같은 거예요. 벽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은 거라고. 그림 속에 새가 하늘을 나르는 그림이 있다 해서 그게 하늘을 나르는 게 아니잖아. 죽은 거지. 예, 살아있는 새는 그냥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뭐 법이라고 하든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분명한 거도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고 절대로. 어떤 고정된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선이다,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나 격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다 죽은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죽은 공부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아무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고정된, 말하자면, 이렇게 형식이나 어떤 털이 없어, 털. 그러지, 이거. 아무런 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고 팔팔하고 뭐 확실한 거죠. 이거지, 어떤 뭐 고정된 털 같은 건 없단 말이야. 하여튼 이 불교, 선, 뭐 도, 깨달음, 뭐 무슨 뭐 공안, 화두 어떤 식의 그런 온갖 이 개념들, 개념이 바로 털입니다. 털, 어떤 격식이에요. 형식이고 그건 싹 다 내버리세요. 이게 다 헛개비 같은 겁니다. 진짜 빼기는 바로 지금 이것이거든. 이거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 있고 진실하고 어딜 가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가도 깨달음은 변함이 없고, 천당에 가도 깨달음은 변함이 없고, 뭐, 어딜 가든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딜,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이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 이런 데 자꾸 휘둘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꾸 달라져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이거는 어느 뭐 때와 장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이건 뭐 어떻게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게 없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지구상에 살면서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도 무한한 허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첫 마디죠. 도반들이요. 깨달음의 자성,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란 건 자기가 본래 타고난 본성이란 뜻이에요. 예.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다.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더러운 중생이 아니다 이게. 예. 본래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자기가 막 생각을 해서 나는 중생이고 뭐 부처가 돼야 되고, 부처가 되려면 뭘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잘못 배운 거 온갖 쓸데없는 그런 망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깨끗한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그거 바로 깨달음이요. 딴 거 없다 이거예요. 응? 이게 바로 첫 마디. 이게 바로 육조스님의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이게 우리 자성은 본래 깨달음의 자성이고 본래 깨끗하니까 단지 깨끗한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곧장 깨달음이지 딴 것 없다. 그러니까 뭐 뭘 할 게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한번 이게 이제 한번 여기 네? 여기 통해가지고 망상, 쓸데없는 그 생각, 그게 아니고,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알 수가 있죠. 아, 본래 깨끗하고 본래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항상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살고 있는 거구나. 딴 거 없구나 하는 게 뭐 분명해지니까, 이게. 이거 이제 마음이라든 뭐라든 뭐, 이러면 뭐 어차피 우리 멋대로 붙인 거니까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도 사실은 억지로 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아, 그래, 그렇구나, 뭐 하고 말해. 말을 가지고 따지어서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책을 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뭐 말이라 전부 다. 개념이고. 이름은 개념이잖아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하나하나 이름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한마디로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책은, 그래서 제가 책을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게, 책을 보지 마세요. 책은 언제 보느냐? 자기가 이걸 이제 체험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체험에 확실해가지고, 이제는, 아, 이제 내가 이 속의 사람이 완전히 됐구나.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럴 때 이제,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그럴듯하게 말을 좀 해놨는가 구경을 해보자 하고 그때 보는 게 책이에요.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깨달음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책 보지 마세요. 살아있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왜 죽은 문자를 쳐다보고 있어? 살아있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죽은 문자를 보고 있냐고. 살아있는 마음이, 우리 각자가 자기가 이렇게 이 살아있는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데 왜 그 죽은 문자의 그 오염을 자꾸 시키려고 하냐고. 책을 보고 공부하지 마시고 바로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드리잖아. 이거다. 이거다. 물론 이제 와닿지 않을 때는 도대체 지금 뭐지? 뭐 이렇게 깜깜할 거예요. 깜깜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진짜 백이거든. 이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부처고 이게 진짜 마음이고 이게 진짜 도예요. 문자 속에 저도 이제 그래 치면은 문자야 뭐 제가 출신이 학자 출신이 되다 보니까 뭐 석사 박사까지 문자를 얼마나 많이 그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문자 중독이 저도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때는 문자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소위 뭐 경전이라는 거는 빼빠지게 쳐다봤다고. 근데 봐도 안 되더라니까. 안 되고 오히려 문자의 오염만 더 심하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자각이 일어나고,
아, 이거는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뭐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문자를 보면은, 뭐랄까, 돌멩이 씹는 것 같아. 예? 이게 뭐 쑥, 내 몸에 맞아가지고 쑥 들어와서 맛있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멩이 씹는 것 같다니까 탁 뱉어내고 싶은. 흑개비거든, 흑개비. 진짜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게 진짜 백인데, 문자는 다 흑개비란 말이야, 흑개비. 죽정이죠, 죽정이. 알맹이가 아니고. 생각, 문자, 이건 다 죽정이에요. 알맹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사람이 쌀 알맹이, 밀 알맹이를 먹어야 살지. 그 껍질을 먹으면 소나 그 껍질을 먹지 사람이 그거 먹는 게 아니거든. 이게 분명히 되니까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한 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이 이렇게 분명한데 뭐 마음이라고 이름을 사실 붙이는 것도 안 좋아 이게. 그냥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한데 뭐 문자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쓸데없는 짓을. 이제 그런 재미는 또 이렇게 문자를 보는 재미가 뭐냐면 문자라는 게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돼 있어요. 개념을 이렇게 시줄 날줄로 이래 가지고 쫙쫙쫙쫙 맞춰 가지고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 놓고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쫙쫙 이렇게 개념을 배열을 해 가지고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책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 진짜 백에는 정해진 그림이 없습니다. 아무 그림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다고. 살아있는 마음. 진짜 도에는 아무런 고정된 모양이 없고, 어떤 그런 그 그림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뿐인 거지. 아무런 그 그림이라고 할게 없어요. 머리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다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 어? 그러니까 무상, 모양이 없다. 무주, 어? 뭐 장소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 뭐 선사를 보더라도 임제 같은 경우 보면은 임제도 본래 이제 출가했을 때는 강원도 몇년 다녀서 이제 뭐 유식학, 뭐 중간학 이런 데 공부를 했어요. 특히 유식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식학에는 보면은 깨달으려면은 이제 선정을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좌선도 몇년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근데 못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닫게 된 계기가 뭡니까? 너무 자선을 열심히 하니까 그 절에 그 수자로 있던 사람이 야 저거 정말 성실한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한번 불렀단 말이야. 불러가지고 공부가 좀 어떠냐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자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방장 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뭘 물어야 됩니까? 예? 불법의 확실한 뜻이 뭔지를 물어봐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불법을 왜 왔느냐? 불법의 확실한 뜻이 뭡니까? 그다음 대답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몽둥이로 가지고 때렸어 그냥. 아무 말도 그냥 때리는 거예요. 몇대 맞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수자 스님한테 가서 가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뭐라대 뭐 답변은 안 하고 그냥 때리기만 합디다. 아 그러냐? 그럼 한번 더 가서 물어봐라. 그세 번을 물어갔습니다. 세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세 번째 들어올 때는 묻기도 전에 먼저 몽둥이가 때렸어.
그렇게 이제 해서 맞고 세 번을 맞았는데 못 깨달았지, 거기서 확실하게 깨닫지. 근데 뭔가 아마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이나 물었는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큰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죠. 그 이제 그 가기 전에 막 인사를 하러 가니까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갈 데도 없습니다. 막 그냥 무조건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줘요. 자기 옛날 황백 스님의 도반 스님인데 그 어디 가면은 대우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리 찾아가 봐. 거기 가면 네한테 도움 될게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 이제 찾아가 거리를 갔어. 그 가서 이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황백 스님한테서 왔습니다. 그 황백 스님한테 뭘 배운 게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예? 2차 해가지고 저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뜻 폐기만 하더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우 스님이 딱 하는 대뜸 하는 얘기가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임재가 탁 깨쳤어. 몽둥이로 때린 걸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반신반의 한 거지. 이게 가르침인지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때리는지 반신반의 했는데 그 대우 스님이 임마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준데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말 한마디 하고 막 그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 하고 막확 깨친 거예요. 딱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몇년 좌선하다가 결국 몇대 맞고 깨친 거거든. 왜? 법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앉아있고 뭐 서있고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선정을 닦고 무슨 뭐 교리를 공부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법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든 얘기에 있는 이거 하나. 이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갈고 닦을 게 없어요. 요 육조 스님도 얘기했잖아.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다고. 뭘 갈고 닦을 게 있냐 말이야. 갈고 닦을 게 없다고. 육조 스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수행하는 게 아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냐 이게야. 바로 이거라고 이거.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고, 이게. 이거라. 알수 없어, 절대로.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응? 이거라고.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바로 이거라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 이거? 알겠다? 이러면 그건 아니야. 그건 망상이라고. 통할 때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확 열려가지고 막 시원하게 통해버리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느낌으로, 그래, 이거? 이래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꽉 막혀있던 마치 제방이 탁 터져가지고 막 봇물처럼 확 썰고 내려가듯이 그냥 시원하게 하고 막 시원하게 통기 쑥 빠지듯이 시원하고 막 뚫어져 가지고 그냥 걸림이 없고 이제 죽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난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 이게 그냥 이거지 딴게 있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거라고 누구든지에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어떤 이해를 한다든지 느낌을 로 안다든지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문각지는 견문각지일 뿐 도가 아니라고 유마경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망상이지 그건 도가 아니다. 도는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이렇게 통해야 돼. 이게 바로 이거라고.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고 확실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해. 그래 뭐 자꾸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뭐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근데 그놈 그 자꾸 그래 뭔데 하고 자꾸 그거 때문에 거기 죽어야 돼. 거기 여기에 통하는 순간에 그게 확 죽어버려요. 그래 그럼 뭔데 하고 자꾸 그런 게 안에서 알려고 하거든. 그래 뭔데 뭐 이런 그놈이 여기 딱 통하는 순간에 같이 왜 본물이 터지면은 막 모든 게 쓸려 내려가듯이 그 같이 싹 쓸려 내려가 버려. 그게 없어져 버린다고. 뭔데가 아니고 그냥 뭐 온천적으로 막 이렇게 명백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걸림 없이 통하 허공처럼 확 통해가지고 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반신경에서 장애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확 통해 버리면 그냥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 없이 뭐 온천지가 똑같아. 이 하나 일이죠. 그래서 도반들이요, 깨달음인 자성은 우리 자성 자체가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성, 우리 타고난 본성이 다 깨달아 있는 것이고 그 본래 다 깨끗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이 깨끗하고 문제없는 이 본래 깨달음의 자성을 쓰기만 하면은 곧장 깨달음을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곧장 깨달음이 이룬다. 요게 이제 첫 마디이고 사실은 유교단경 전체의 요점이랄까. 예, 그런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 보면 막 그 좌선인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일 하나로 이 하나.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자기 마음은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 이 우주처럼 크고 끝이 없고 무한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면 돼. 이거 하나가. 이 일이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라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뭔지 알겠다. 이 망상이야. 어떤 느낌이 온다. 그건 망상이야. 그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확 통하면 그냥 걸림없이 다 통해가지고 아무 뭐 한 물건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뭐 아무 뭐가 없이 이렇게 분명하지.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일 하나예요. 이제 요걸 이제 요 첫 마디에서 선언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제 잡다하게 하는 겁니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 깨달음은 항상 도노, 곧장 깨달음을 이룬다. 즉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본래 다 깨달아 있는 것이고 본래 다 다만 이 일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요거 하나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결국 여기에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르쳐드리는 거지만은 조금 이제 막 위로의 말씀이 된다 할까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망상 분별하는 게 이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그렇게 또 쉽사리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시원하게 이렇게 막 확 이렇게 통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절로 근데 이제 한 우물을 파듯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지 뭐 이런 수행도 해보고 뭐 저런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혹시 여행을 바라고 뭐 저거 해보면 안 될까? 이거 해보면 안 될까? 하고 막 온갖 그런 명상이니 수행이니 온갖 잡단 책들 이런 거 찾고 뭐 여러 가지 이 설법도 다양하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법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요가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말은 전부 쓸데없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말이 단지 요거 하나를 가르치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이렇게 이거거든. 요거 하나란 말이야. 이렇게 명백한데 여기만 통하면 다 통할, 한 번 통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만 통하면 다 통하는데 뭐 이런 걸 알아보고 저런 걸 알아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해.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라는 게 결국 이거 하나.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인터넷 이런 데 막 법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막 대부분이 그냥 머리에서 끄집어낸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쓸데없는 거지. 들어보면 뭐, 아, 그래도 돼요, 그냥. 왜? 자기도 아직 이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이해하고 아는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그건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짜 공부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딱 여기서 딱 그 발길이 멈춰가지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끝장이 나야 되는 거고. 뭐 하나 알고, 둘 알고, 셋 알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빵 막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가 한번 여기서 크게 한번 확 통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잡단 지식 그거 아무리 쌓아봤자 쓸데없는 그냥 망상만 나중에 다 있다 그것 전부 다 내비려야 되는 거거든. 모든 개념과 지식은 다 결국은 다 망상이기 때문에 다 내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버리면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이 법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이렇게 명백하게 살아있고 분명한데 그 문자 필요 없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팔만대장경이 뭐 경판이 뭐 팔만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이 팔만권이 있다 해도 이거를 나타내는 데는 그 0.1%도 이거는 말할 수, 왜 어차피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8만 권의 책이 있어도 이것을 1%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어차피 말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본래 자기 스스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책을 의지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죠.
이게 분명하면 되는 거 드립니다. 요겁니다. 요 하나.